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겠다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은 올해 3월 마무리됐습니다. 89곳의 후보지가 추려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서구 주민들과 인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매립지 용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작성되고 수면 위에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할 대체 매립지 용역 보고서가 왜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주민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우리 주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수도권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유재범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단장은 6월까지 대체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를 위한 환경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이 다 지나도록 환경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정부가 약속한 환경부의 참여 여부 등 조정 의견 시한인 6월이 이미 지났는데도 이런 방구가 없다. 이는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대안으로 인천시만 별도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남천 시장과 시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기만술 책에 더 이상 서구 주민과 인천 시민을 앞세우지 말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대체 매립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용역 공개 여부는 3개 시도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만의 대체 매립지 조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